예, 이번 시간은 이생활 코딩 교양 시간입니다. 그 얘기는 듣지 않으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 그 무엇일까요? 자, 서버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입장을 서버라고 합니다. 우리 식당에서 서빙한다는 말 있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자, 개인용 PC와 똑같습니다. 이 서버라고 하는 그 컴퓨터는. 물론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다른 컴퓨터고, 다른 형태의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생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인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PC도 서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정용 PC도 이 웹서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연결되어 있는 초고속 통신망에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집에서 웹서비스를 호스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초고속 통신망이 깔려있는 대한민국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서버들이 모여있는 곳을 IDC라고 합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라는 뜻이고요. 수천, 수만 대의 컴퓨터가 모여있는 아주 전자파가 많은 곳이죠. 그리고 실내화에서 아주 꼬랑내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아무튼 그런 곳이고요. 이 IDC를 우리 생활 코딩 차원에서 견학을 가면 좋겠습니다만 뭐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IDC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이 이렇게 즐비해 있고 그 컴퓨터들이 내뿜는 그 열기와 이 에어컨이 만들어내는 그 냉기가 복잡하게 얽혀서 마치 화성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곳입니다. 예. 자, 이렇게 서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를 받는 쪽의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컴퓨터나 아니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같은 디바이스들, 그런 것들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즉,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URL을 입력해서 나 이 정보가 필요해. URL을 입력하면 그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그 URL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들을 찾아서 찾아갑니다. 그럼 그 URL에 해당되는 컴퓨터한테 지금 내 주인이 뭐 어떤 정보가 필요하대 라고 요청을 하면 그걸 요청이라고 합니다. 리퀘스트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컴퓨터가 알았어 하고서 뒤적뒤적해서 그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리스폰스,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내 컴퓨터로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브라우저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로 만들어서 표현해 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고, 통상적으로 클라이언트는 이 정보를 요청하는 컴퓨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정보를 요청하는 컴퓨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이 웹브라우저나 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클라이언트라고 하고요. 보통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단지 정보를 주느냐, 정보를 받느냐라고 하는 상대적인 관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는 클라이언트만 하고 누구는 서버만 한다, 그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제가 클라이언트 설명할 때 좀 길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어떤 정보를 요청, 리퀘스트를 하면 서버가 그것에 따라서 응답, 리스폰스를 하는 것을 통해서 웹서비스가 운영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모델이 극대화된 것을 보통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 클라우드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딱 정의하기는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는 모든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다 웹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옛날에는 엑셀이나 그 워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 다른 사람과 협업할 때는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메일을 전송하거나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최근에 구글이나 이런 업체들이 하는 어떤 흐름 중에 하나는 이런 엑셀과 같은 고성능의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웹으로 옮기는 기능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웹에서 옛날에는 데스크탑 프로그램에서 제공했던 그런 기능들을 웹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바로 그게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이 극대화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웹서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웹서버는 인터넷을 통해서 웹페이지나 이미지와 같은 것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웹서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소스인 아파치나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IIS라고 하는 웹서버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웹서버이고요. 이 웹서버는 웹서버의 정반대쪽에 있는 개념의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웹브라우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웹브라우저는 웹서버에게 어떠한 데이터를 요청하고 웹서버는 그 요청한 데이터를 찾아서 웹브라우저에게 다시 응답해주는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이 웹으로 환원해서 얘기해보면 서버는 웹서버,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웹브라우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